제초 다 켜놨는데 왜 제초 안 하지? 자동으로 해놓고요. 야, 왼쪽 다리 거의 잘라진 거 아니었어? 제초를 1로 할순 없는 게, 아, 제초 1로 해야 되나? 아, 시체가. 와, 숫자 오르네. 무섭다. 이게 맞는 캐릭 되겠는데, 이러다? 예전 실바나스 보는 것 같다. 어? 아니, 얘 근데 오른쪽 다리 왜 목발 못 집어요? 아, 있다, 여기 있다. 근데 야, 양다리 모두 목발로 할수 있어요? 양다리? 뭐, 기왕 어차피 연습하는 김에. 아, 그래? 오케이, 알았어. 선물이야. 야, 이 목발 이거 진짜 비쌉니다. 이거 함부로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. 태양광 하나 더 줘야겠네. 내가 아무나 이게 서비스 해주는 게 아닌데, 내가 이게 콤보 아니겠습니까? 해봐. 이름부터가 이거 콤보야. 왼발 있으면 오른발 있는 거고, 오른발 있으면 왼발 있는 거고, 따라가는 거고, 목발이 쌍 콤보지. 세트. 아, 좋아요. 오른쪽 다리 목발 해드렸고요. 왼쪽 다리 해드리면 되네, 왼쪽 다리. 왼쪽 다리를 해드리려면 일단 잘라야 돼. 어, 우리 쓰레기가 해주시는데? 실패할 것 같은데? 아유, 미안. 쉽지가 않네, 이게. 아, 불꽃 여자가 해줘야 돼. 아, 가정 50년. 오케이. 가정 50년. 괜찮아, 괜찮아. 빨간 약 바르고 된장 바르면 돼. 오케이, 오케이. 쌍발, 오케이, 오케이. 좋구만. 이동이 가능하긴 하네. 보니까 오른쪽 폐가 상태가 안 좋은데 어디 적출해볼까? 아니야, 근데 그럼 멘탈이 안 좋아지지? 아, 까비까비. 석방시켜, 이제. 어우, 많이 했네, 벌써. 오른쪽 폐 이미 제거돼 있다고? 아, 그러네? 아싸, 상인 개꿀. 숲속 소도시. 아유, 약품 파시네. 아, 부분 비싸. 아, 안 사. 아니, 뭐, 전투 막 그런 것만 파니까 쓸모가 없어. 팔라면 좀 좋, 괜찮은 거좀 팔지. 단궁 이런 거 필요 없죠. 은좀 쌓아놔야지. 쪼끼?
포탄을 미리 좀 쟁여놓으려고요. 어? 간다 간다 간다. 잘가. 어? 잘가. 거기 가서 좀 이제 광고 좀 해. 어? 목발 수술에는 또 여기 어? 좋다고. 부탁한다. 아, 이 속이 되게 빨라요. 나가려면 바로 나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거려. 오케이. 아, 아직도 적대적이야. 또 한번 서두르겠네 이러면. 아이씨. 겁내 짜증. 제초 최상위로 올렸어. 방어시설 좀 더 해놔야지. 아까 보니까 여기가 뚫려 안 뚫려 있으니까 효율이 안 나오더라고. 뚫어놓자 여기. 이렇게 해야 이렇게 둘러싸서 막지. 꺾으면서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. 하나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. 제배 올라간다. 와, 제배도 이렇게 올라가요. 속도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네. 상인아 잘 가. 상인 떠나가면 이제 적 쳐들어온다 이제. 오 예. 우맨즈 스카이 뭐 오늘 나오는 거야? 음식이 모자르다. 그 꽉 그 여기. 고가는 채워놔야 되는데. 강철 모자라요 이제. 그 강철 캔 거 좀 가져와야 돼. 여기 천 개 있어. 좋은 식사는 7개. 야, 전력이 왜 모자르지? 아, 일식이구나, 지금. 다 쓴 거야, 벌써 그럼 그 사이에? 어허. 뭐야. 뭐 하는 거야, 씨. 전이 두 개는 더 있어야겠네. 해적이야? 야, 뭐야, 강철 포대다. 드디어 올 것이 왔군. 박격포를 피해 준대요. 일단 지금 소집을 해야 되나? 소집 타이밍을? 나 애들 자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자. 치료는 딱 해주고. 하나야? 두 개. 두
두 개. 저격수가 하나. 하필 또 이게 오픈된 데서 싸 저러냐 씨. 지원군 안 오나? 올 수도 있다고 봐요. 나는 두 명 있는데 지금쯤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이게 땅 파고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저 맞을 일이 없거든. 에너지 회복 중이니까 좀 기다리자. 그래도 이속 같은 게 좀 괜찮아져야. 그러니까. 나가야겠는데, 나가야겠는데, 나가자, 나가자. 불꽃 여자 빼고 나가야 돼. 아, 원거리가 저는 저격수가 있어가지고. 포대 두 개 다 지을 때까지는 안 쏴. 제가 알기론 그래요. 기분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다. 너 지금 기분 안 좋을래? 너 뒤질래? 이거 방법이 없다. 이거 어떡하냐? 어, 저격수, 저격수. 아, 미친 사거리. 오우 씨. 빼빼빼. 아우, 와우, 와우 씨. 나 안까진 들어왔어. 야, 저 두 번째 박격포 지어지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돼. 야, 어떡하냐 저거. 장총병이 하나 있긴 한데. 쏜다 쏜다. 10불! 안 돼! 한 병 날라다. 한 병 한 개. 두 명이 지금 빠져있으니까 4대4로 한번 싸워보자. 어디갔어? 그 포탄 어디갔냐? 산에 먹힌 거 같죠? 오마이갓. 오. 아, 저격수가 없어. 죽창 죽창! 빼라 빼라. 야, 방법 없다. 어떻게 하냐. 망했는데 이거. 연구가 문제가 아니라 저격수 이거 나왔는데 지원이 안 와서 망했어. 마약 구매지. 다음 지구. 테크 빨리 올려서 맛 박격포 하면 말없이 있을지도 몰라.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거 불꽃 여자가 불꽃은 많은데 불꽃만 많아. 너무 그 장기 투자형 시스템이라 너무 오래 걸려.
불꽃만 많은 애 돼버렸어. 5인으로 출발하면 그게 그거야. 지금 꽤 연구되어 있는 게 많은 거거든요. 저 정도면. 5인 출발하면은 양은 빨리빨리 초반에 기본 터 잡는 건 빠른데 그냥 에어컨 하나만 하려고 해도 영구로 두 명은 박아놔야 돼. 결론은 박격포라니까. 그래서 아까 그걸 막으려면 그냥 포탄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야밤에 습격해가지고 포탄만 싹 빼오고 막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러려면 집이 안 부셔져야 되는데 저 상태면 집이 부셔졌겠지. 아니 저기 포탑 말고 박격포. 박격포 세비면 되지 않을까? 박격포 그거 점거 버튼 눌러놓고. 아 그래? 박격포팀 밤에 불침번 서? 하 그건 또 뭐야. 불침번도 서? 아 이번에 근데 망한 게 너무 원거리병이 많아. 야, 스나도 하나 있고 오바야. 내 발전 상황에서는 진짜 저거는 막을 수가 없었어. 하하, 어떻게 한다. 그니까, 스나를 두 개를 먹어야 돼. 스나 두 개, 아니면 장총 두 개. 아, 상대가, 근데, 만약에 상대가 방에 스나가 한 명 있으면, 걔를 피해서 다른 애를 조지고,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1대1로 죽이면 되거든요. 엄폐하면서. 근데, 장총도 안 될 것 같아. 아, 장총도 안 되고. 스나를 어떻게 운 좋게 먹어야 돼. 그 방법밖에 없어.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습격 왔을 때 스나가 하나 있었거든? 내 기억으로. 근데 걔가 도망가서 못 먹지 않았나? 걔를 만약 잡았으면. 그리고 보니까 불을 지르면 애들이 그거
소방이 1순위인 것 같아. 소방하느라고 바쁘더라고. 그것도 노려볼 만한 것 같고. 화염병 같은 거 하나 대충 던져놓고 막 계속 던지면은 불 끄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뭐 안 하지 않을까? 불꽃맨인데 얘도 연구맨 하나. 일단 의학 레벨이 4레벨이 5레벨 조련 12레벨 사교는 불꽃 한 놈 건설재배 건설재배 채굴 채굴도 있고 이쪽도면 아 얘를 일단 바꾸자. 연구는 불꽃 두 개면 돼. 그냥 딴 거 필요 없어. 연구는 불꽃 두 개면 된다. 연구에 불꽃 두 개가 붙어 있어야 쓸만한데. 신중한 사수 일벌레 단순 노동 못해 쓸모없어. 정신분열증 두 개의 멘탈만 깨지면 쓸만할 텐데. 아휴 직설적. 이 정도면 약간 만능스럽긴 하다. 꽤 쓸만한데? 통상을 좀 있긴 한데 확고함이 있으니까 강박적인 카운터 칠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. 사교 하나 뽑는 게? 사교는 불꽃 있잖아. 가자 간다. 아 고대 위협이나 까볼걸. 저 아 그러네. 아 고대 위협 까가지고 걔네 유도했으면 막았긴 막았겠다. 아, 맵 봐. 아, 근데 맵이 극혐이라면 극혐이고 포텐셜이 크다면 엄청 큰 맵이야. 야, 뭐야 이거. 아씨 코끼리 7마리 있어. 아, 시불 욕쿠션들. 아, 욕쿠션만 안 주면 안 되냐 진짜. 쟤 하는 게 없던데. 진짜 하는 거 없어 쟤. 땅 파고 들어가자.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정착하는 거야. 채굴 싹 해가지고 여기 저기 해버리고. 아니면 채아 그러네. 잠깐만. 그 다음에 보병도 필요하다. 난사광
물건부터 옮겨라. 그래, 지금은 못 가고 나중에. 단거리로 하나 파고. 아무 옮겼냐? 난 왜 안 옮겨? 아야. 이걸 설마 돌아오겠나, 이걸? 설마? 아,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적이 여기다 나, 여기서 나왔어요. 근데 일로 안 오면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돼서 괜찮긴 해요.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되거든. 제일 무서운 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건 뭐 알아서 막아야지. 확률이 그게 낮대. 그게 높지 않아. 압축된 플라스틸 보인다. 플라스틸에다가 뭐 광산 최적화돼 있네요. 하이야가 하는 일이 건설 수리 조련.